장애인 청소년들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영화 관람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거를 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보는 행사로 좀 더 커지게 돼서 지역에 있는 뭐 국민대 생협에서는 간식 후원을 해주시고 성북지열자활센터에서는 팝콘 후원을 해주시고 영화 비용은 또 다른 단체들에서 모은 금액으로 영화를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과 이런 힘들이 모여서 오늘의 그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회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청소년 그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저희가 씩 마음 먹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단체로 또 무료로 상영을 보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재밌게 보겠습니다. 나무야임에서 이렇게 공짜로 영화를 보게 해주셔서 이게 보러 왔고요. 뭐 재미있었습니다. 뭐 이렇게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영화를 공짜로 보여주고 이렇게 장애인분들에게도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만들어주는 게 성북구 안에서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행사랑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습니다.